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하고 블랙카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자, 이 블랙카본을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자, SP2라는 매우 성능이 뛰어난 장비이기도 하고 매우 분해능이 우수한 장비이면서 그러면서 좀 사용하기에는 그래도 비교적 어려운 그런 장비의 축에 이제 들어가는 이 SP2 장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SP2 그 시스템이 현재 지금 항공 관측에 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상 관측에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SP2는 주로 이제 우리가 RBC라고 이제 논문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즉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리프렉토리라고 해서 내화성입니다. 내화성. 자, 내화성. 예. 내화성 그 블랙카본으로 이제 의미를 이제 해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익히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SOC, 자, EC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 컨티뉴어스 오가닉 카본의 일렉트 카본 아날리저의 약자이죠. 자, 이 SOCC는 미국의 이런 어떤 선셋 그 레보레토리 그 회사에서 제작을 한그 분석 장비이고요. 이 장비의 어떤 특징은 우리가 열적으로 산화시켜서 입자상 그 물질들 가운데서 자, 오가닉 그 카본, 자, 유기탄소와 자, 원소탄소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자, 이 지금 현재 이 SOC, EC, 주로 이제 우리가 자, TOT 또는 TOR, 자, 분석 그 메소드로 구분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SOC에 대해서 한번 SP2 장비를 들어가기 전에 이 SOC, EC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 SOC, EC는 주로 한번 개통도를 간단히 그려볼게요. 이 앰비언트 중에 이와 같은 자 사이클론, 뭐 PM2.5 또는 PM 자10자 사이클론 분리기를 통해서 2.5보다 작거나 또는 PM10 이하의 입자들을 걸러줍니다. 자, 걸른 다음에 이거를 자 OCC, EC 내부에 이와 같은 자 필터가 있어요. 자 필터가 있어서 이와 같은 OCC 오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 NDIR이라는 검출기. NDIR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우리가 CO나 CO2를 측정을 하는 데 사용하는 자 검출기입니다. 그래서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개의 셀, 뭐 하나는 기준 셀, 하나는 여기다 실효 셀에서 두 셀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농도를 CO2 또는 CO 농도를 구하는 그 장비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장비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SOC, EC는 우선은 필터 매질의 시료를 포집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히팅, 자, 가열을 하는 거죠. 가열을 해서 우리가 어떤 온도 프로파일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은 자, OC 분석 구간, 한 번은 뭐 EC 분석 구간 통해서 OC 같은 경우에는 대략 뭐 600도씨 이내에서 EC는 거의 900도씨까지 승온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 OCC의 어떤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PM2.5 중에 유기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히 많은 어떤 화학적 구성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히팅이나 가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 베이퍼 상태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베이퍼 상태로 이제 증기 상태로 만든 다음에 자, 이것을 어떻게 환원을 시키거나 또는 산화를 시켜서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OC-EC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량의 자, 질량 결손 또는 질량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SOC-EC 장비에서 우리가 구하는 이제 OC라는 이런 녀석들은 유기탄소예요. 그래서 탄소 결국에는 이 유기탄소로 이제 하기 때문에 유기탄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유기물 즉 오가닉 매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유기물로 변환을 최종적으로 구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일정한 어떤 개수 또는 어떤 팩터를 곱해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례로 우리가 다양한 어떤 분석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OC, 뭐 EC를 분석을 해보면은 일정 부분 이 SOC, EC로 분석을 한 이러한 PM2.5 중에 뭐 OC 그 성분이 비교적 낮게 평가되는 저평가되는 어떤 현상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얘기 한 어떤 OC, EC에 대한 사항이고요. 실제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선 지금 이 BC에 대해서 지금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RBC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SP2 분석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P2 어떻게 보면 풀네임은 싱글 파티클이에요. 파티클 슛 포토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싱글 파티클 즉 단일 입자를 뭔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 자, 포토미터 방식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간략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싱글 파티클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존의 측정 방식과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기존의 측정 방식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떠한 그 필터 매질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다 라고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SP2는 이러한 필터 매질 없이 바로 그 대기 중에 있는 이런 어떠한 에어로졸을 직접적으로 유입시켜서 바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측정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그 유량의 어떤 개통에 있어서 그 균등하게 유입을 해주기 위한 그런 어떤 그 플로우, 자, 인넷 파트의 어떠한 그 특수한 그 기능 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장치들이 아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단일 입자를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단일 싱글 파티클이 어떻게 쭉 계속 이제 그 주입이 되고 좀 일정하게 시료가 흘러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이런 어떤 약간의 챔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챔버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SMPS나 그 SMPS에서 주로 이제 DMA, 자 DMA에 보통 보면은 자 환상형으로 유입을 시켜주는 어떤 그 유량의 어떤 그 스플릿 그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방식 노즐에서
자, 이런 방식의 노즐. 자, 이중 노즐이라고도 이제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이 들어가고 이 주변으로 깨끗한 공기. 이를테면 이것을 시스 에어라고도 하죠. 그래서 샘플 에어와 그 시스 에어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어떤 그 형태의 유입구. 그리고 단일 입자를 우리가 개척하기 위해서 상당히 빠른 분해능을 가진 그런 어떠한 분해능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디텍터에 적용이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SP2에 대한 그 구조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SP2는 우선 인넷이 지금 8분의 자 1인치 외경입니다. 외경 튜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경으로 이제 인넷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기하고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를테면은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는데 중간 여기에 보통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차압을 측정을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피토튜브 방식의 어떤 속도압을 측정을 한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자 유량, 자 시료의 유량을 컨트롤하게 되는 것이죠. 측정한 값을 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뒤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량을 정밀하게 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센싱 파트들이 다 이제 여기에 부가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맨 이제 후단에는 펌핑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펌핑 시스템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샘플 플로우와 관련된 그 사항이 이제 있고요. 또 하나는 펌프에서 또 공급을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은 자 시스 또는 자 퍼지에요. 자 이쪽이 관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펌프 하나를 이제 이용을 해서 한쪽으로는 어떤 깨끗한 공기를 이제 유입을 하고 한쪽으로는 자 이그조스트 자 배출구에 대한 그 기능을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펌프 시스템 쪽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퍼마퓨어 방식의 어떤 드라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퍼마퓨어는 수분 자 드라이어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수분을 제거해 줄 목적으로 퍼마퓨어 R을 사용하고요. 자, 이 드라이어를 지금 채택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퍼마퓨어 드라이어 내부에는 자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로 이제 샘플은 자 이렇게 흘러가고요. 자 반대로 이제 드라이 해주는 것들은 자 이렇게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로 대부분 이 유속 차 또는 압력차로 인해서 수분이 멤브레인 바깥쪽으로 빨려나가는 그런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실제로 깨끗한 공기가 공급되는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이쪽 그 인넷단으로 이제 다시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압력을 측정하는 부위를 거치게 되면은 바로 이 광학 챔버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학 챔버라고 하는데요. 이 광학 챔버가 매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단면으로 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위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보통 이제 여기가 이제 위라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단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샘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학 챔버가 이제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아까 그 말했던 이중 자 샘플 노즐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샘플은 자 일로 들어오고요. 이 옆으로는 퍼지 에어라고 했던 퍼지 에어 또는 자 쉬스
스페이스 에어가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시료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환상형으로 에어가 공급이 돼서 주로 균일하게 그 에어로졸을 함유한 그 시료가 일정하게 확산되지,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고 일정하게 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챔버에는 수직으로 이 레이저가 있어요. 자, 이 레이저가 있어서 레이저를 여기서 이제 슈팅을 이제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일정하게 레이저의 어떤 빔이 연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 에어로졸 입자가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서 하나는 스캐터링이 우선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가 이제 이 다른 하나가 이제 중요한데 하나는 자 백열 에너지라고 해서 인칸드던스로 갑니다. 그래서 한글로 적을게요. 자 백열 에너지를 자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 특이하게 이 그 블랙카본 그 입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산란도 되지만 자 에너지를 고광원의 이제 에너지를 이제 흡수를 해서 이것이 증기압 이상 끓는점 이상으로 가열이 되면은 탄소 입자도 일테면은 베이퍼로 이제 휘발이 이제 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과량의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다시 이것을 방출을 하거든요. 자 이것을 바로 우리가 백열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 블랙카본 같은 경우에는 그 블랙카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4천 약 500도 K 정도에서 이러한 증발 백열 에너지를 자 방출을 하게 된다라는 어떤 컨셉이죠. 그래서 사실 그 물질별로 이것이 이제 물질별 자 끓는 점이죠. 보일링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탄소에 대한 이 블랙카본에 대한 그 보일링 그 포인트가 대략 4,500도 K 이며 이 광학 그 챔버 자 이 광학 그 챔버로 자 유입이 유입이 되면은 이 레이저 소스에서 슈팅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에퍼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야그 크리스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레이저 소스로 이제 펌프 다이오드를 그 사용을 하는데 펌프 다이오드에서는 보통 1020 나노미터대로 일정하게 출력을 해주면은 이 야그 크리스탈을 거치면서 파장이 변조가 됩니다. 그래서 파장이 보통 그 880 나노미터 정도가 되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이 뒤에 자, 리플렉서 즉 반사경이 있습니다. 이 반사경의 효율이 99.99% 이상 이제 되거든요. 효율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렇게 되고 또 여기에도 또 자, 에퍼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 에퍼처가 이제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를 이제 야그 크리스탈이 하면서 레이저가 이 반사경을 통해 여기 도달하면은 다시 여기에서 계속 이제 반사가 이제 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사가 돼서 이쪽에서는 자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일정 유지가 된다. 그래서 대략
자 4천에서 자 5천 자 K K를 자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실제 그 에어로졸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 아주 이제 미세하게 이제 보게 되면은 에어로졸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 레이저가 이 정도 어떤 그 폭이 이 정도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실제로 에어로졸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에어로졸이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입자를 구성하는 성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주로 유기 성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낮잖아요. 그 뭐 이를테면 뭐 600도씨 정도이면은 이 유기 물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베이퍼라이징이 됩니다. 휘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여기에 딱 파티클이 이쪽에서 레이저 쪽에 닿게 되면은 우리 XY축으로 해서 이쪽을 자 시그널이라고 하고요. 자 이쪽을 그냥 뭐 타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타임 간단히 타임이라고 하면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은 입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시그널이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시간이 그리고 점점점 들어오게 되면은 이걸 아주 미소 단위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이와 같은 통과가 되면은 자 이와 같이 시작이 됐을 때 통과했을 때 이와 같은 이상적인 자 가우스 분포를 보이는 게 바로 정상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만약에 블랙카본이라는 녀석이 입자에 만약에 핵으로 작용을 했다. 그렇죠? 입자의 우리 그 존재 형태를 어떤 믹싱 스테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블랙카본이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대기중으로 배출이 됐을 때는 상당히 작은 어떤 사이즈 때 있죠.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은 작게는 뭐 20나노, 디젤 자동차 배출구에서는 뭐 20나노 아주 작은 영역이죠. 그리고 50나노. 대부분 이 블랙카본이 주로 내연기관 또 연소원에서 배출될 때는 주로 상당히 고온에서 배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온에서 어떻게? 자,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주로 이제 많이 배출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입자의 형태로 쪼개져 있는 형태로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그 많은 이제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사항이 이 블랙카본이 대기중으로 배출이 되었을 때 공기 중에서 다양한 어떤 반응, 어떤 효과, 반응 조건을 거치게 되면서 이 블랙카본 입자에 어떤 물질들이 계속 반응, 믹싱, 그리고 이렇게 코팅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자, 코팅 두께는 얼마인가? 자,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걸려져 있죠. 그래서 이 SP2 이제 결론을 말하면 SP2를 이용을 해서 뭘 이제 얻냐 하면은 첫 번째 블랙카본의 농도를 먼저 얻겠죠. 그래서 블랙카본의 농도 그리고 블랙카본의 입경에 따른 농도 분포 그죠? 자 입경에 따른 뭐 DM, D-log, DP 뭐 입경에 따른 농도 분포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블랙카본의 코팅 두께. 자 이 두께가 얼마냐, 이 티크니스가 얼마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주로 이 SP2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팅 두께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종 목적이지만 여기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그리고 노력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그 필요가 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느끼는 그 사항이고요. 이 코팅 두께를 자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측정에서부터 자료의 어떤 분석 과정까지 상당히 많은 어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돌아와서 파티클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성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쭉 어떤 그 레이저 빔 4000에서 5000도 K를 통과를 할 때 입자는 어떤 그 스케터링 어떤 효과에 의해서 이와 같은 우리가 이상적인 가우스 분포 형태로 시그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디텍터들을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튜닝, 위치, 포지션과 관련된 사항을 많이 이제 튜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이 블랙카본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블랙카본에 대한 어떤 그 시그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주로 그 입자에 주로 단면적과 주로 이제 많이 좌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입자의 단면적은 곧 입자의 직경이겠죠. 자, 입자의 직경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우리가 그 여기에서 물론 이 스캐터링 신호를 우리가 받을 때는 어떠한 검출기를 그러니까 어떠한 파장대에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우리가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캐터링 채널에 대한 이 디텍터 선적과 관련돼서도 고민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SP2는 이 스캐터링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요. 거의 입자에 대해서 거의 90도 앵글 값을 자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레이저가 들어갔었을 때 입자에서 튕겨져 나가는 어떤 방향에 거의 90도로 이 디텍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평면상으로 봤었을 때도 거의 이제 수직으로 봤을 때 90도고요. 이렇게 다만 이제 위에서 이제 그 바라보게 되면은 요 값이 약 120도 정도 앵글상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자, 120도 앵글. 즉 두 가지로 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입자가 들어왔었을 때 바로 디텍터의 위치가 이렇게 90도 앵글하고 그리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입자의 어떤 그, 그 광학 이쪽 그 스캐터링 그 디텍터가 자 위치에 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열 채널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사실 백열 채널은 백열 채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똑같은 포지션에 있습니다. 자 위치만 이제 거의 이제 약 180도 방향에 이제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위에서 이제 그 에어로졸이 들어갔을 때 위에서 보게 되면은 에어로졸이 만약 이렇게 위에서 이제 입사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디텍터의 방향이 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90도라고 했었을 때 디텍터가 이렇게 총 자 네 개가 위치하고요. 이 중에서 두 개가 블랙카본에 대한 어떤 백열광을 측정을 하는 디텍터고 그 두 개가 나머지 두 개가 자 스캐터링 신호를 관측을 하는 자 디텍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지금 아까 이상적으로 자 시그널에서 그려볼게요. 자, 이상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시그널 여기가 타임 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적으로 했었을 때는 스캐터링 신호는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디텍터의 어떤 그 큰 입자들은 그 세츄레이션 디텍터가 포화가 돼서 자 이런 형태로 디텍터 아주 큰 입자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자 잘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SP2에서 지금 이 SP2는 사실 큰 입자를 그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500나노미터 자 이하의 그 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효율은 500나노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측정이 되면 대부분 이 300나노 이상부터는 대부분 다 세츄레이션 되는 이런 어떤 피크를 피크 값으로 보입니다. 자, 표준 입자를 이용을 했을 때 그래서 300나노미터 때 자, 이하의 입자들이 이렇게 이제 디텍터에서 어떤 세츄레이션 되지 않고 이제 시그널이 이제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스케터링 신호와 관련된 건데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블랙카본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요거는 어떻게 보면 스케터링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의 디텍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디텍터. 이제 두 개 디텍터가 있고 자, 시그널이 있고 타임 빈이라고 했을 때 블랙카본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또 같이 측정이 됩니다. 자, 블랙카본. 블랙카본은 어떻게 보면 백열 채널. 자, 백열 채널 을 통해서 서로 다른 채널이죠. 서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 블랙카본 입자가 들어와요. 근데 자, 이러한 어떤 입자에 자, 블랙카본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신호를 겹쳐서 보게 되면은 되게 다른 어떤 양상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 블랙카본이 외부에 붙어 있는 경우, 블랙카본이 코어로 있는 경우, 그리고 블랙카본이 코어로도 있으면서 또 외부에 붙어 있는 경우도 이제 있겠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요렇게 그 세 가지 일대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입자, 자, 코어로 있는 입자, 바깥쪽에 있었을 때, 그리고 코어로 있고 바깥쪽으로 있었을 때, 자, 시그널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요거를 자, 스케터링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BC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블랙카본이 없죠. 자, BC가 없어요. 그러면은 스케터링 신호만 나올 겁니다. 스케터링 신호만 나올 거고요. 자, 요거는 자, 스케터링 신호가 나오겠죠. 자, 스케터링 신호가 나와요. 여기까지 입자가 레이 입자가 어떠한 자, 입자가 요렇게 이렇게 레이저를 다 통과한다고 보십니다. 레이저를 통과할 때 자, 통과할 때 레이저에 닿았을 때 얘가 시작점이고 이게 끝점. 자, 시작과 끝. 시작과 끝. 자, 시작과 끝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을 때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자가 이 까만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백열에서도 신호가,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보시게 되면 근데 이게 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늦게 나오고, 그렇죠? 블랙카본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이 블랙카본이 코어에 있기 때문에 스케터링 신호는 자 이렇게 자 스케터링이 그 신호가 나올 때 그 나오는 사이에 거의 이론적으로 이 센터에서 아마 백열이 빠른 시간에 캐치가 되게 됩니다. 이 하나의 시간이 우리가 보통 120MHz의 어떤 속도로 받게 되니까 뭐 1마이크로세컨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어떤 1초다 초단위가 아니고요. 초단위 뭐 아무튼 이쪽에 다니는 자 마이크로세컨드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작아요. 그렇게 자 그 세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밖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밖에 붙어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이쪽 블랙카본이 먼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블랙카본이 먼저 나오겠죠. 그렇죠? 블랙카본이 먼저 나오고 이렇게 될 때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파티클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거꾸로 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레이저로 레이저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먼저 자 이쪽이 레이저 쪽이 먼저 이제 닿기 때문에 네?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오고 자 방출이 될 때쯤 블랙카본의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는 어떠한 형태를 자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여기 자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형태로 이제 하기보다는 자 이렇게 하죠. 자 입자가 이렇게 코어로 있고 블랙카본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자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 레이저로 향한다라고 하면은 먼저 자 스캐터링 신호가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고 여기에서 있죠. 이 두 번째에서처럼 두 번째에서처럼 블랙카본이 가운데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블랙카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블랙카본 마찬가지로 스캐터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와 같은 그 형태로 스캐터링 신호에서도 자 검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그 스캐터링과 이 블랙카본의 어떤 배열 특성을 가지고 이 그 미소 시간 단위에서 만약에 한 파티클을 측정을 했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시그널에 대한 우리가 신호를 대략적으로 한번 도식을 이제 해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실제 자 코팅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그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게 이제 지금 자 코팅 두께입니다. 자 코팅 두께를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코팅 두께를 구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자 SP2에서 자 원래 코팅 그러니까 원래 그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상황은 뭐냐면은 뭐든지 우리가 어떠한 그 물리량을 다른 어떤 요소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자 두께로 변환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압력을 측정을 어떤 유량을 우리가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 미소 단위로 변하는 어떤 압력 미묘한 어떤 압력을 계측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속도 분포와 함수 또는 유량의 어떤 그 단위로 바꿔주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컨트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SP2에서 코팅 두께라는 것은 시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 T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렉이라고 보십니다. 우리가 지연 시간이라고 하죠. 지연 시간. 우리가 그 어떤 그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어떤 신호들이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그 어떤 서버를 통해서 게임이라든지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공급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시간 차이. 자, 시간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게임을 할 때 그런 것들 우리가 아이템으로 복사하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런 어떤 형태들도 많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었죠. 자, 그 렉하고 거의 어떤 그 비슷한 그 의미를 가져서 한번 그 여러분들께 얘기를 그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의 거의 내용이 이론적이네요. 핵심적인 사항은 다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스캐터링 신호. 자, 블랙카본이 있었을 때 중요한 거는 자, 이 우리가 코팅 두께를 지금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출기에서 뭔가 차이가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코팅 두께를 자, 산정을 자,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런 어떤 그 스캐터링 신호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어떤 블랙카본의 신호가 나올 때 자, 여기에서 여기에 그런 어떠한 시간차가 발생이 되겠죠. 자, 두께가 이
블랙카본이 코어로 존재할 때, 자 코어로 존재해야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자 이와 같은 어떤 그 시간차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자 우리가 렉 타임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지체 시간. 자 이 시간차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자 두께로 자 환산을 한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따른 두께, 뭐 두께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거기서 이론적인 그 사항을 공부를 다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코팅 두께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미스캐터링에 대한 그 사항, 그 이론적인 그 내용을 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블랙카본에서 이 블랙카본을 우리가 그 측정을 하는 것은 측정을 하는 것은 이 매스를 기준으로 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스캐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입자에 대한 직경을 우리가 그 나중에 이제 환산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그 입자에 대한 그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교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블랙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블랙카본의 매스량을 가지고 우리가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에 대한 전체 사이즈, 스캐터링 그 개수, 스캐터링 그 되는 그 파티클 사이즈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스캐터링 입자의 분포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농도, 뭐 개수하고, 그리고 그 개수에 대한 어떤 평균 우리가 밀도, 자 밀도 값을, 파티클에 대한 밀도 값을 뭐 1.6 정도 보정을 해 주어서 결국에는 뭐 스캐터링 되는 뭐 농도로 뭐 우리가 환산을 하는 것이고요. 자 블랙카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교정을 할 때 우리가 매스를 가지고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스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자 사이즈로 우리가 뭐 변환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어떤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르죠. 네. 그래서 스캐터링과 PC는 자 이런 어떤 차이가 자 있다 라는 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팅 두께를 이제 구한 것을 우리가 최종적인 어떤 골을 목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그 과정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그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SFET도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PAP를 많이 이제 이용을 좀 하고 계시고요. 또는 뭐 PSI의 어떤 툴킷도 있습니다. 툴킷도 이제 있고요. 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컨셉은 자, 코팅 두께에서는 자, 렉 타임이다 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레그 타임에 대한 사항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파피의 경우는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자료 처리 과정이 그래도 비교적 단순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SP2 장비가 어떤 방식인지는 또 종류가 몇 가지가 되긴 하지만 대부분이 8채널, 주로 이제 8채널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초기에는 자 4채널 장비가 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4채널 장비였는데 이것을 보다 넓은 대역으로 이제 좀 밴드가 하나가 더 이제 많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이 더 이제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원리는 거의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사용하던 것이 8채널에 대한 그 값이고요. 각각의 채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0번부터 지금 7번 채널까지 로우 데이터가 다 수집이 되고 있어요.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이 이제 되는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 파피 툴킷, 이런 어떤 툴킷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분리를 한 다음에 그 자료를 우리가 프로세싱을 해서 최종적으로 자 농도 값
개수 농도가 가장 기본이겠죠. 개수 농도,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이제 질량 농도, 그리고 입경 입경에 따른 농도 분포 등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가서 또 그 처리가 된 그 데이터를 여러분께서 잘 그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레그와 관련된 그 사항이 이와 같은 어떤 자 이걸로 해서 좀 매트릭스 형태로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레그가 있어요. 하나는 자 시간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하나는 자 크기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사항을 적절하게 조합을 하셔가지고 이 코팅 크기를 계산을 그 해서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의 간격이 사실 거의 아마 1초 간격으로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쭉 플롯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연속적으로 코팅 티크니스를 본다 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트릭스에 대한 사항이 이 뒤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1초에 대한 매트릭스, 1초 매트릭스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어떤 그 머지라든지 에버리징을 하셔서 구간에 따른 한 구간별로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따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실 그 이상은 제가 SP2에 대한 사항을 조금 더 그 보완을 해서 정리를 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녹화 영상은 그 전에 미리 한번 연습 삼아서 지금 한번 녹화를 그 하는 것이고요. 추후에는 보다 좀 체계적이고 좀 짜임새 있게 그리고 실제로 코팅 그 두께를 그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그 심화 있게 좀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그 얘기를 그 추후에 이제 얘기를 또 해야 될 사항이 이제 교정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자, 이 교정 SP2 자 블랙카본을 측정한 장비 교정은 자 두 가지에 대한 교정을 보통 나눠서 실시합니다. 자 하나는 자 스캐터링 채널 스캐터링 채널이고요. 또 하나는 자 PC 채널과 관련된 그 사항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스탁 솔루션이 대략 한 두 개 정도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 PSL, 자 스캐터링 채널을 우리가 할 때는 주로 PSL을 이용을 하고요. PC 채널은 뭐 아쿠아닥 같은 어떤 그 시료를 이제 이용을 합니다. 또 아쿠아닥 말고 다른 논문에서 보면 아쿠아닥 말고 다른 것도 플로랜도 뭐 이용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 그 블랙카본에 대한 어떤 표준 시료는 구하기가 구하는데 좀 시간이 아마 소요가 될 겁니다. 그리고 PSL 같은 경우에는 뭐 서머 사이언티픽에서 주로 이제 공급을 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주로 NIST 표준 물질로 해가지고 PSL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PC는 아쿠아닥 입자 사용합니다. 자, 이런 입자상 물질에 대한 어떤 그 교정은 보통 익히 많이 그 하셨던 그 분들은 익숙하게 이제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약간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입자상 물질들을 우리가 그 사이즈에 대한 어떤 사항을 보통 교정을 할 때는 보통 단분산 입자를 우리가 발생을 시켜서 이용을 하게 되고요. 또한 여기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경험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자가 어느 정도의 그 레벨이 있느냐 또는 이제 어떤 장비를 이용을 해 봤느냐 어떤 교정들을 많이 해 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수분석하는 뭐 IC 교정이나 뭐 GC 교정, 뭐 LC 교정 그런 어떤 교정과는 상당히 틀립니다. 네, 어떤
표준 용액을 제조해서 그걸 찔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검량선을 작성하는 오히려 그런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표준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따라하기가 되게 좋은데 자, 이런 어떤 입자에 대한 어떤 사이즈에 대한 어떤 교정 방식은 안 해보신 분들은 처음에 많이 생소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한 장비에 대해서 특히 현재 거의 입자에 대한 어떤 사이즈와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SMPS 그리고 CPC 시스템 그리고 아토마이저를 해가지고 하는 발생시키는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그 시스템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 교정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가 보통 아토마이저라고 하죠. 아토마이저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여기 용액을 채우게 되고요. 이 내부에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이용을 해서 증기를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용액에 우리가 목적하는 뭐 PSL을 넣거나 아니면은 뭐 블랙카본 용액 솔루션으로 해서 넣습니다. 용액으로 리퀴드로 해서 리퀴드 솔루션으로 해서 보통 이제 넣고요. 이 아트마이저의 어떤 특징은 1마이크로미터 이상은 안 됩니다. 이거보다 작은 입자에 대해서만 이 아트마이저 방식을 이제 보통 사용을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SP2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SP2뿐만 아니라 토프 AMS를 할 때도 이 아트마이저 방식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가압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발생을 시켜야지 되는 게 바로 1마이크로 이하의 입자들을 주로 이제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토마이저를 통해서 우리가 발생을 이제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수용액상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H2O가 같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주는 게 바로 드라이어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디퓨전 이제 드라이어, 디퓨전 방식의 드라이어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원통형 이런 어떤 그 실리카겔 그 통이 있으면은 이렇게 내부에 직선관이 있는 형태로 하고 이 바깥쪽에 주로 이제 실리카가 충진이 된 이런 그 확산형 튜브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디퓨전 드라이어가 먼저 그 부착이 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저는 이제 T를 분배관을 여기다가 이제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그 필터를 이제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T관을 하나 설치를 해서 과량의 시료가 이쪽으로 벤트가 되게 하는 거죠. 벤트가 돼서 여기서 한번 유량의 어떤 완충 효과를 가져올 수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SMPS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SMPS는 그냥 장비 명이고요. 실제로는 최종적으로 실제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DMA 단분산 아날리저 그러면 입자를 단분산 시켜주는 그런 어떠한 정기적으로 단분산 시켜주는 DMA 봉을 이제 이용을 이제 하게 되고요. SMPS는 거기에 대한 어떤 컨트롤을 해주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MPS에 들어가기 전에 이와 같은 어떠한 그 여기에 임팩터가 하나 존재합니다. 임팩터가 이제 존재해서 이 그 발생이 된 에어로졸 중에 발생이 된 에어로졸 시료 중에 어떻게 보면은 PM1 이상의 것들은 혹시 오면서 이것들이 응축이 돼서 올 수도 있고요. 뭉쳐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임팩터가 있습니다. 임팩터를 통과시키게 되면 보통 이 임팩터의 어떤 컷 사이즈가 1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1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들은 다 제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SMPS에는 중화기가 붙어 있고 중화기를 거쳐서 입자가 중화된 다음에 여기 그 정기적으로 이동을 이제 시켜주는 그 DMA 봉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사이즈의 입자만을 분리를 해서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SMPS에서 300나노미터 또는 400나노미터를 원하는 대로 사이즈를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게 되면은 이쪽에서 우리가 분석실로 이제 유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꼭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CPC를 붙여서 입자 개수를 자 카운팅 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카운팅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분석실로 유입을 시켜서 저 SP2로 이제 분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총 이와 같은 어떤 교정 시 우선은 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농도를 또는 사이즈를 측정하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으로 사항입니다. 하기 전에 이 교정값이 만약에 우리가 뭐 잘못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들이 데이터들이 개통적인 오차를 분명히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 그 교정을 개통적으로 잘못했을 경우에만 그렇고요. 임의의 오차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런 어떤 데이터, 측정 데이터들은 우리가 교정값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정 시스템을 다시 이제 단순하게 그려보면은 자 아트마이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디퓨전 그 드라이어, 그리고 여기가 벤트 포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사이클론 임팩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 SMPS가 있고요. 여기 DMA0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기 뉴트럴라이저가 있고요. 이렇게 되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입자를 발생이 되면은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주는 게 이제 있는데 자 믹싱 튜브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자 믹싱 튜브를 이제 붙여주면은 여기에서 입자가 균일하게 혼합이 이제 되고요. 다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자 CPC를 붙이고 그리고 자 SP2로 자 가게 됩니다. 자 CPC는 또 펌프가 존재하고요. 자 SP2도 자 펌프가 존재합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런 어떤 그 규정과 관련된 자 개통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정과 관련된 개통도를 숙지하셔야 되고요. 이 교정 시스템 구성을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오차가 발생이 됩니다. 특히 자 리크에 대한 현상을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리크를 이 CPC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이 CPC를 가지고 각 파트별로 각 포트별로 리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하게 체크하고 검사를 하셔야 좋은 교정을 실시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교정이 들어가면은 자 PSL, PSS, 자 PSL에 대한 사항은 사실 이 교정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교정 시스템을 거치는 것이 보다 깨끗한 그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SL을 보통 50나노미터에서부터 주로 이제 300나노미터 때까지 하고요. 그 이상에서는 대부분 자 세츄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랙카본에 대한 것을 이제 하게 되면은 자 블랙카본도 마찬가지로 대략 한 50나노미터 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블랙카본 같은 경우에는 약 500나노미터까지 그 시그널이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앰비언트에서 우리가 그 측정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약 그 센터 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앙 어떤 입경이 주로 이제 약 100나노미터 때 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300 이상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자 그런 어떤 경험적인 그 측정과 관련해서 경험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은 굳이 500나노미터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의 어떤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PSL과 자 블랙카본을 이렇게 같이 이제 측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SP2 그 화면에서는 실시간으로 사실 그 이제 스캐터에 대한 개수 농도하고요. 그 블랙카본에 대한 개수 농도가 우선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정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이 밑에 있는 어떤 그 시간 그 축에서 여기에서 자 스캐터링과 관련된 사항 이를테면은 여러분들께서 자 PSL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뭔가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자 CPC 값을 CPC 값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CBC 까보고 이 PSL 같은 경우에 이 그 스캐터링 채널에서 주요하게 이게 더 그 디텍터에 대한 어떤 효율이 있습니다. 이 디텍터 어떤 효율, 이게 뭐 개수라고 했었을 때 디텍터의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또한 이 효율이 이 DP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DP하고 관련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효율이. 그렇기 때문에 스캐터링 신호하고 CPC 값이 항상 자,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블랙카본 같은 경우 자, 블랙카본 같은 경우에는 스캐터링이 아니라 이 친구는 백열 채널이에요. 자, 백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자, 일정합니다. 효율이. 그렇기 때문에 개수를 만약에 우리가 늘려가잖아요. 자, 늘려가게 되면은 이와 같은 단계적인 어떤 스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당히 일정한 그런 어떤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에 대한 것을 이제 CPC를 통해서 우리가 개수로 이제 리딩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CPC를 우리가 기준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SP2에서는 채널에 따라서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CPC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개수를 조절을 해서 자, 교정을 실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가 오늘 그 간단하게 그 SP2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제 했는데 먼저 정리를 해보면은 이 SP2는 자, 블랙카본을 좀 측정을 하는 거고요. 단일 입자에 대한 사항을 측정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산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시간 연속적으로 만약 측정을 하면은 얼마 정도의 그 양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대기 중에 있는 입자의 개수 농도하고 비례해서 대기 중에 어떤 파티클에 대한 어떤 M 세제곱이라면은 자 파일 생성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그 데이터가 수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가 사전에 측정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서 우리가 측정 자료를 자, 수집을 그 해야 되고요. 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에 우리가 그 블랙카본의 그 입자가 변화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역동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블랙카본은 주로 초단위로 분석이 가능하고요. 초 이상 단위로 블랙카본의 어떤 농도의 경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비고요. 자, 분석 원리가 SOCC와 같이 어떤 그 뭐 필터 매질, 자, 필터를 이용한 어떤 분석 방법하고 궤를 다 달리한다. 라는 것이고 아주 그 광학 챔버 고광원의 광학 챔버에 파티클을 단일 입자로 이제 유입을 그 시켰을 때 나오는 이러한 어떤 그 한 입자마다의 하나의 이런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그 스캐터링과 블랙카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어떠한 자 지연 시간 자 서로 다른 채널에서 또는 이런 그에서 발생이 되는 지연 시간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 코팅 두께를 자 산정을 하는 자 장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장비를 우리가 교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교정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교정을 위한 어떤 교정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SP2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보다 그 정리된 그 사항으로 해서 다음에 다시 이제 한번 볼 것이고요.
사실 이 SP2의 어떤 활용도가 지금 AMS와 같이 지상 관측에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항공 관측에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지상 관측에서는 어떠한 용도 또는 항공 관측에서는 어떠한 그 방식으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프로세싱을 하고 그리고 사전에 교정을 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좀 정립을 해 놓아야 할 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다른 어떤 피드백을 주시면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공부를 다시 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요. 또 모두가 이 SP2 장비 또 블랙카본 싱글 파티클에 대한 어떤 코팅 두께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궁금한 사항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내가 이제 모자란 것 같다라는 그런 사항들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